안녕하세요.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캐나다연입니다.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영화 예약을 좀 해놔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봐야 됩니다. 자전거로 하나씩 잡아보세요. 까졌네. 이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 거야. 늦게 나왔어, 늦게 나오게. 아, 나 허리 디스크. 마지막. 4층. 뭐 이렇게 광고판이 많아? 아니, 뭐 살 수 있겠네. 지금 없네, 아무것도. 콤보 50% 할인. 이거 러브하고 더블 콤보? 러브하고, 야, 이거 안 된다, 너무 많아. 50% 할인이야, 근데. 아니, 근데 그러면 가격이 훨씬 싼 거라고. 50% 할인인데. 그냥 허니버터? 이거. 아, 싫어. 그러면 야, 노말 하나 해. 노말에다가 노말을 마시면 그 가게랑 똑같은데 그냥. 이러니까 할인이 되나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안 먹을 거잖아. 팝콘이랑 이거만 먹을 거. 그러니까 안 먹을 거. 안 먹어도 돼. 오징어 하나 먹을까? 아니야 됐어 그냥. 뭐 다리? 어? 훨씬 먹고 싶은 걸로. 니어 봐요. 요새 볼 게 많아. 이거 브로커도 봐야 되는데 이거. 브로커. 주라기 공원도 봐야 되고. 배달도 된다고? 이거 시켜 먹거든요. 이거 반 어떤지 먹어볼게요. 아직 시작 안 했어? 영어 2관 보고 나올게요. 우리가 처음이었어? 응. 내가 처음이었어. 진짜 양념을 시켜주는데 바삭하게 잘 만들었어. 그대로? 그 내용을 한마디로, 만약에 한마디로 스포한다면 쎄. 마동석이 쎄. 영화 보고 나왔더니 또 점심시간이네. 딱 걸렸네. 또 막 쏟아져 나오네. 또 다들 밥 벌써 먹고 지금 커피 마시고 이제 1시에 들어가나 보다. 그지? 어? 여긴 어때? 우육면? 한 번도 안 먹어보기도 했다. 어 훨씬 고기가 땡기면. 고기는 뭐 나는 항상 땡기야. 더 매운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이거 매운 건데 약간? 이건 더 매운 거. 그래도 개발이 된다니까. 얘들 고기 먹일 때 뭐. 용파살. 아, 여기 귀 있어. 이거 김가루. 이거 밥에다가 뿌리는 거야, 원래. 이게 맛있잖아, 원래.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있으니까. 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. 그지? 엄청 많이 먹고 잘 먹고 16,000원밖에 안 들었잖아. 커피는 자전거가 더 비쌀걸? 내가 이게 쿠폰이 있어. 근데 구매 무료 음료 쿠폰이 6월 8일까지야. 6월까지 써야지 하면서 까먹거든? 그러다가 지나갈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줘야 돼. 여기 건너가면은 바로 있을 거야. 스벅 술? 이거? 맛있게 생겼는데 왜? 빠피코? 빠피코 같이 또 그 조그만 아니야? 조그만? 그러면 빠피코를 먹어야지. 바로 건너편인데 이게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횡단보도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되네. 밥 먹었으니까 걸어. 4초! 3초! 2초! 아씨. 제일 비싼 거 먹어야 돼. 이 서비스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. 제일 비싼 건 프라푸치노의 제일 큰 사이즈고 더블 에스프레소 칩 아니면 제주 유기농 말차로 만든 크림이고요.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. 어디서? 나 마늘 먹었어. 이거 내가 가입을 한 게 있으니까 이거 부르는 거 아니지? 난 모르겠다. 닉네임을 부른다는 닉네임을 얘기한 적이 없어. 난 모르겠다. 설마 이걸 부르는 거 아니겠지?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. 아, 이게 쪽팔린 게 되게 캐나다 할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쪽팔려. 아, 잠깐만, 알았어, 빨리 나가, 일단. 아, 쪽팔려. 거 봐, 닉네임이 찍힌다니까, 그게? 어우, 창피해. 아니, 번호 부른다며, 번호. 나는 어디서 웃길 수 없어. 아니. 어, 롤린 민트 초코. 이거 당장 바꿔야 되겠다, 어플에다가. 체할 것 같다, 체할 것 같다.
진짜 어이없다. 아, 빈정상해 진짜. 내가 먹어준 이거? 어? 아니 감. 이 감자에서 이 합격 감자를 먹었어. 합격 감자. 애들이 이걸 좋아하잖아. 야, 리얼 감자 먹고 싶다. 이 전분 말고. 이거 전분인지 아닌지 봤어. 여기 감자 전분 써 있을 거 아니야. 여기 뒤에 감자 전분. 아, 진짜 있네. 감자 전분. 야, 리얼 감자 먹고 싶다고. 여기 진짜 써 있네. 감자 전분. 와, 애들 먹어야 된다. 야, 너네만 좋은 거 먹어. 아빠가 전반에 너네만 좋은 거 먹어. 아빠랑 과자 같은 거. 왜 채원이 왜? 응? 또 생각보다 20분 일찍 왔어. 20분 앞. 요리하는 마술사. 난 저거 알아. 어떻게 하는 건데? 저기 어, 뭐가 들어있어서 나는 거야. 그래? 뭐가 들어있어? 발 열면 없어져요. 오, 신기하다. 기린! 멋진데? 와, 맛있어? 헤일이 거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로 못 가요. 그래서 그 좀 외곽으로 나와 있어 있는 맛집 근처에 평점 좋은 데를 찾아왔거든요. 여기에서 맛있는 메뉴가 빠네, 콰트로 치즈, 그다음에 항정살 이렇게. 세 가지. 한 마리 있으면 여기다 대고 해. 응? 아빠가 제일 여기에서 멋져. 진짜 아무도 안 먹을래? 고기. 먹을래? 이게 고추가 들어가서 되게 매울 것 같은데? 와, 진짜 맛있다. 그치? 이거 요 정도 먹는 것도 매울라나? 그렇게 맵진 않아. 먹어봐, 엄마도. 하나 큰 거. 아니 진짜로, 아니 진짜로 막 그렇게 나 이거 조그만한 거 먹었는데 그렇게 맵지 않아. 조그만 걸로 먹어봐 그냥. 이거 해가지고 같이 그냥. 맛있어. 그냥 매콤해 그냥. 안 매워, 엄마. 이게 무슨 고추인데? 안 맵다니까. 먹네? 안 맵니다. 고추 고추. 별로 안 매워. 이거도 이거 먹을게. 요만한 거로. 요만한 거. 이거? 응. 같이 먹자. 천천히 가, 재영. 다쳐. 아, 시원해 보인다. 물고기가 없나? 조심. 가자. 오늘은 엘리베이터 안 고장 났겠지? 자다 일어나서 심기가 불편해. 뭐 밟고 들어가. 뭐 나쁘지 않은데? 어. 어, 조심 조심. 아, 조심 조심. 일어나 일어나. 스탠인데 나는 이거를 돌 느낌 나는 걸로 하고 싶었거든.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는 거. 근데 이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애매하네 이게. 얘도 여기 문에도 다 필름을 입힌 것 같아요. 이거를? 예. 이거를 떼고. 저걸 바꿔놓은 것 같은데. 근데 금액이 얼마 정도 더 들어요, 그러면? 그거는 뭐. 어, 시트지도 잘 됐네, 그래도. 시트지도. 깔끔하게 잘 됐네. 필름 붙인 거 그냥. 근데 잘 붙였네 그래도. 나는 막 되게 티가 많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잘 붙였는데 그래도. 이거 다 얘도 막 빨간색 하얀색 막 이랬어. 컬러풀하게? 어. 이 문도 하얀색이었고. 화장실이야 뭐 화장. 이렇게 뜨잖아. 근데 마감은 진짜 잘 되긴 했네. 근데 여기 실리콘을 그냥 쫙 다 싸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렇게 넓었던 데는 지금 이렇게 다 자리가 나왔어. 약간 벽 색깔 느낌은 이런 색이에요, 이런 색.
이런 색. 그리고 요거 요런 마감 같은 게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잘 됐어요.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시트지인 거. 요거는 이제 새로 시트지 입힌 건데. 어? 비상? 아, 어. 기존에 있던 약간 르네상스 같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무난한 기본 스타일로 바뀌었어요. 다 바꾼 거야, 언니. 이거 몰딩이 원래 더 심하게. 아, 사람이 이렇게 없는 롯데몰이다. 일찍 와야 돼, 일찍. 한국은 황금 연휴 롱 위켄이야, 롱 위켄. 사람들이 다 놀러 갔어요, 지금. 와, 진짜 부드럽다, 근데. 예? 어, 시원하다, 그리고. 되게 부드러워, 되게. 1.5배 더 시원하고 접촉능감 빠른 건조. 무늬가 되게 난해한데? 15,900원이네. 이거, 저 딱 들어봐. 어, 나 이런 게 편해. 들고서 저희가 서봐. 되게 시원하지? 맞을 것 같아? 낮에 해야 될 것 같아, 이거. 그거랑 아빠도 이거 할까 하는데 그냥. 아빠는 빤스에다 이것만 입을까? 어, 110. 어? 이거보다 낫잖아, 이 색보다. 아, 그거보다 이게. 이거 너무. 아, 아저씨. 약간, 나 아저씨야, 이제 40대면. 근데 내가 동안이고 젊으니까 이걸 하겠어, 나는. 빨리 와. 아재. 사실, 이사가 3일 남아서. 지금 뭘 사면 안 되긴 해요.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. 우와, 시식 코너가 열렸어. 체험. 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어? 너무 많다. 여기요, 식사하러 오셨어요. 후식냉면 드시고 계십니다. 빨리 탕수육은 가져오세요. 이건 피자. 피자? 먹어봐. 먹어보고 맛있는 거를 아빠, 엄마한테 얘기해줘. 노. 노, 이건 노다. 탕수육 빨리 가져와도 되지? 왜 나한테? 어이가 없네. 노라면서 왜 나한테 입에 찍어내려고. 가지고 있어. 맛있어? 휴가 다른 거 없대. 한번 먹어봐. 좀만 달라서. 이건 와인 들어가 있고요. 아, 화이트 와인? 화이트 와인. 레몬진? 할 수 있나? 캐나다 있을 때 그렇게 막걸리 어디서 파는 데 없나 막 찾았었는데. 야, 컵도 있어. 진짜 찾았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먹어본 적이 없어. 사봐 하나, 그럼 저거 하나 맛보게. 어, 한번 들어가세요. 이달의 초밥에 뻑쩍 찍었네. 잠 다 못 잤는데. 언니야. 어. 심기가 불편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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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옷을 넣어줘. 아,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저 디스크맨 그거 좀 차고 있어. 아, 일단 이렇게 해. 엄살 치지 말고. 아, 이거 흉부 보여주면 안 돼. 흉부 같은 소리. 흉부가 기가 막혀. 드라프. 흉부 같은 소리. 아, 어프. 저는 출근합니다. 오늘의 패션 OOTD. 아, 키가 커가지고 한 번에 안 나와. 잘라 발목을. 이거는 이제 흰색 셔츠. 근데 이제 카라가 약간 이렇게 그냥 무슨 카라라 해야 되나? 네, 캐주얼한 카라의 셔츠. 그리고 요거는 약간 마바지라니까 또 생각나. 아, 이게 뭐? 마바지 느낌 나는 약간 이게 약간 포멀한 느낌의 반바지. 삐뚤어진 뭐? 아, 삐뚤어진. 제가 지금 여기가 담이 와가지고 목이 돌아갔어요. 아, 목이 어차피 카메라가 제가 요 면이 잘 나오거든요. 안 돌아가요. 네. 어차피 한국은 포장 이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겁니다. 진짜 막 진짜 중요해가지고 깨지지 않는 이상.
이제 이사 가요, 저기 이사. 이제. 와! 뭐가 아니라. 오늘 하늘처럼 어떻게 내릴 때도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또 나가게 됐네. 알았지? 아빠랑 아빠 따방 타고 한머니 채원이 간식 줘요. 가서. 한미! 어, 한미한테 응. 가자. 응. 오케이. 가자. 가자. 데려다 놓고 다시 저는 다시 여기 올 거예요. 어차피. 가자 또. 원이 아빠 이사하고 그러고 올게. 잘 하고 있어. 하미야 무슨 부탁 가야 돼. 아메리카노도 하나 사고. 근데 이제 애들 데리고 하는 이사가 얼마나 힘든지 캐나다에서 많이 느껴봤거든요. 캐나다에 세 번을 하면서 이사를. 그때마다 애들이 계속 있었죠. 다 뭐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. 에드먼튼에서 할리팩스 갈 때, 할리팩스에서 토론토 갈 때, 토론토에서 정리하고 한국 올 때 이렇게 세 번.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애들은 지금 첫째는 유치원에 갔고 둘째는 원래 어린이집을 가는데 그냥 오늘은 부모님 집에 잠깐 맡겨놓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사 집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희여사가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. 참 다행인 거죠. 시작한 지 1시간 됐어요. 1시간. 이모님이 주문해 주시고 국자가 확인. 아, 근데 이게 끝났구나. 어, 빨라. 역시. 아, 이미 끝났네. 진짜 빠르다. 진짜 빠르긴 진짜 빠르다. 바로바로 베이컨베스는 이 양배추가 들어있어서 맛있어요. 그냥 얘는 치즈하고 계란하고 감자하고 진짜 빨라. 들어가다 나 얘기하다 거의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팬트리 있는 거 다 빠져있고. 잘 하고 있어. 그리고 가요. 오늘만 좀 갈게. 출근. 나머지 희연아가 잘 할 테니 믿고. 순조롭게 일이 끝나면 이상한 거죠? 아, 이사가 좀 무난히 좀 되나 싶었는데. 아휴,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밤 9시가 훌쩍 넘었는데 겨우 이삿짐 다 올리고 아직 옷 정리며 이불 정리며 다 끝나지를 못했어. 작업실도 엉망진창. 거실도 대충 한다는데 지금 막 이제 새로운 채용 차원이 방 새로 이불 깔아주느라고 지금 막 빨래하고 있어서 애들 방. 아유, 다리가 부서지겠네. 여기가 새로운 채영이 공부방. 좋아할래나 모르겠네. 제 얼굴을 찍고 싶은데 얼굴이 꼴이 말이 아니야. 땀 범벅에 지금 점심도 죽 조금 엄마가 사다 주셔서 죽 조금 먹고. 아유 다리야. 이놈의 크리스마스는 끝난 지가 언젠데 도당체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 캐나다현 계속 이걸 해놔가지고 이삿짐 할 때도 다들 하는 말이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거 왜 있는 거냐고. 우리 로봇 청소기 그래서 지금 열일 중입니다. 아, 그래도 로봇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는 아주 빤딱. 저거 정말 강추. 손은 아주 깨끗해. 오히려 제 양말이 더 지저분하네. 양말이 더러워서 벗어야겠어. 아이고 우리야. 대충 저거 이불만 끝나면 저도 얼른 좀 씻고. 어, 근데 입맛도 없네. 밥을 못 먹었는데도 입맛이 없어. 이렇게 신기할 수가. 절로 다이어트가 되네. 살은 근데 왜 안 빠질까. 아휴 힘들어. 세탁기가 열일 중이고요. 아직 베란다는 지금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선 미생물, 소중한 미생물이 죽을까봐 이것만 우선 꼽아놓고 보면 안 되는데. 얘도 퍼줘야겠네.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. 오늘은 이만. 아휴 힘들어. 아휴, 어저께 이불 빨래를 이거저거 막 그렇게 하고 잤더니 작신이 있으셔. 그래도 애들이 없으니까 훨씬 나아요. 어제 비도 맞고 막 이랬더니 감기가 올래나 목소리가 완전 잠겼어. 백태 현상이라서 냄비 자국상에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. 가스레인지 인덕션. 너무 예쁜 것 같아.
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냄비. 냄비가 생각보다 걱정했는데 많이 들어오네. 오. 하비 갈게요. 하비 새로운 집으로 갈게요. 채연이 채연이. 잘 있어라 강서구. 강서구 맞아요. 채연이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잖아 또. 거기 가면은 또 거기는 또 다른 구야. 하루는 부모님 집에서 보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. 어려? 조금. 엄마 문 열어줘요. 자, 열렸다. 들어가자. 아. 엄마. 아, 신발 좀. 어시, 아, 신발. 채원. 채원아. 채원 신발 뺏고. 신발 벗어야지. 신발 벗고. 렐리 신발 벗고. 응. 와, 진짜 정리가 싹 다 단타됐네. 고생했네, 이어서. 채원이 표정 봐. 야, 막 뛰면 안 돼, 지금 여기 밑에. 밑에 집이랑 상생해야 돼. 아이 뛰지 말고 채원이 어 좋아? 새로운 집 어때? 좋아? 바로 올라가네. 이 이불도 여름 이불로 엄마 완전 다 포근하게 바꿔줬네. 이거 완전 어 시원하게. 채영이 방은 어때? 어? 채영이 방 너무 더 넓어졌는데? 그지? 불을 따로따로 몇 개 건드리자면. 저만 켜시면 일반적으로 표준에 먼저 불 들어와야 돼. 예. 여기 또 새로 이사 온 집 근처에 있는 중국집들은 또 잘하나? 잡채밥 짬뽕. 아유 힘들어. 이게 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깨? 어. 이건 짜장면. 조금. 아 이 네 거 먹어. 여기 있잖아. 여기 네 거. 아유 역시 네 거지. 그럼 갑자기 하루 아침에 다른 집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. 진짜 기분이 이상해. 엄청 많이 났지? 어? 정리를 엄청 많이 해놨잖아. 정이 많이 들었지 전 집에. 아니 정리를 엄청 아. 많이 해놨다고 지금 내가 정리 많이 해놨지. 알어. 누구를 어떤 식으로 취하해 줄까 그러면. 어? 뭐? 아니 나 혼자 나갔다 올게. 어 나가. 네가 먼저 오라고 그래. 네가 먼저 오라고 그래. 야 태연이 좀